화성시는 화재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맞추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. 서울보다도 면적은 넓은데 소방서는 단 한 곳뿐이기 때문인데요.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 차량에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시스템이 화성시 전역에 구축됐습니다.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화성시 총 면적은 6억 9,800만 제곱미터. 수도 서울보다도 1.4배가 넓습니다. 하지만 화성시를 관할하는 소방서는 단 한 곳뿐입니다. 지역 곳곳에 119 안전센터 8곳이 운영 중이지만 넓은 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이는 긴급 차량 출동 시간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화성시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은 9분 안팎으로 골든타임인 7분보다 2분가량 더 걸리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는 화성시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이 다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화성소방서가 긴급 차량에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 전역에 구축했기 때문입니다. 긴급 차량에 설치된 GPS 기기가 출동 차량 이동 경로에 있는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긴급 차량은 신호에 걸리지 않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화성시 전역에 걸쳐서 어떠한 재난 현장 장소 등 간에 저희가 우선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장점이 있고요. 또한 교차로에서 통과할 때도 안전사고 빈도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화성시 긴급 차량들이 신호에 걸리지 않고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현장 도착 시간은 40% 이상 단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.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.